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이 장애가 있으면 힘들고 불행할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결코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의 신간 소식 문화산책에서 준비했습니다. 선천성 기형으로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온 그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조언하는 책 플라잉을 들고 그가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The reason why I wrote this book, Unstoppable or Flying, was because I actually went through a depression myself 2 years ago. And I don't want people to think that I'm a superhero. We all have our ups and downs, but there is hope. 지난 7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는 또 한 번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도전을 안겨줬는데요. Even the most positive people in this world still go through ups and downs, and I wanted everyone to know that I'm just like you. I have fears, I have doubts, I have pressure sometimes, but I refocus with my faith and positive attitude, and prayer is what helps me get through it all. 팔다리가 없어도 서핑과 요리, 드럼 연주와 타이핑을 하는 닉 부이치치.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얻었는데요. 그 모든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날개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용기를 줍니다. That's why we have a book to not just share about my story, but things along the way that I'm learning. I'm learning so much about the fact that, you know, everyone, even the strongest of us, still go through ups and downs. And a lot of people, I believe, are encouraged by my marriage that I have with my wife. 무거운 현실에 부딪혀 날개를 접은 이들, 다시 한번 힘차게 날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을 추천합니다. 혹시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술이나 음악, 암기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이 서번트 신드롬의 주인공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그림으로 담아낸 청소년 작가 5명의 전시회 현장, 문화산책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한 색감의 선 굵은 그림. 작가의 독특한 감각과 화풍이 서려있는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작가는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들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전시에 참여하는 이들은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미랄학교의 학생들인데요. 지금 서울 미랄미술관에서는 자폐청소년 5명이 참여한 특별한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린 행성 프로젝트라는 독특한 전시회 타이틀에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자신의 행성을 열어 세상과 교감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면 차분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날뛰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술은 뭐 만국의 공통어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는 어떤 공통적인 공감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본 것 같아요. 작가의 개성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가식 없이 담아낸 세상 속의 풍경은 모두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일원동 미랄미술관에서 6월 19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장애우들에게 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